첫곡 여기 이제 제가 혼자 불러볼게요. 치마포 잡은 건 인정 없이 대치고 구초대니 달라다 황초령 후계로 넘너나 무슨 짝에 무슨 짝에 신고산 타령과 같이 쌍벽을 이루는 그 지방의 아주 대표적인 민요라고 할 수 있고요. 이 노래는 신고산 타령에서 파생되어서 약간 변형된 그런 노래예요. 개화기 초대 초 1900년대에 초부터 부른 순수한 우리 전래 민요라고 할 수 있어요. 치마포 잡은 손 인정 없이 떼치고 궁초댕기 팔라당 황초령 고개로 넘노나 이랬잖아요. 황초령 고개가 나오는데 황초령은 무슨 소리냐면 함경남도 영광군과 강진군 사이에 있는 고개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는 아주 심한 안개하고 바람 때문에 풀도 이렇게 자라지를 못했는데요. 그래가지고 그 일대가 전부 다 누렇다고 해서 황초령 고개라고 부른대요. 그 고개를. 그리고 이제 6절에 장근 10년을 그랬죠. 장근은 거의 우리가 뭐 말할 때 거의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장근 10년을 상사로 보내니 무덤만 가까이 주름이 잡혔는 있잖아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10년을 상사로 보내니 뭐 이런 뜻이에요. 치마포 잡은 손 여기까지 시작. 치마포 인정 없이 붙여야 돼. 인정 없이 대치고 시작. 인정 없이 대치고 인정 없이 대치고 인정 없이 대치고 치마포 잡은 손 인정 없이 대치고 시작. 치마포 치마포 잡은 손 인정 없이 대치고 인정 없이 대치고 시작. 인정 없이 대치고 궁초댕기 별나당 시작. 궁초댕기 궁초댕기 별나당 궁초댕기 별나당 궁초댕기 별나당 궁초댕기 별나당 황초령 고개로 넘노나 시작. 황초령 고개로 넘노나 황초령
반소령 고개로 넘노나 아신자 반소령 고개로 넘노나 치마포 작은 손이 정없이 대치 목소댕기 발라다 반소령 고개로 넘노나 아신자 치마포 치마포 작은 손 인정없이 대치고 동소댕이 달라다 반초령 고개로 넘노나 후렴 무슨 싸게 무슨 짜게 여기까지 다시 한번 후렴을 해볼게요. 시작 무슨 싸게 무슨 짜게
그런 느낌이 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냥 무덤만 가까이 구름이 잡혀온 이러면 그런 맛이 전혀 안 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창문 10년을 상사로 보내니 무덤만 가까이 구름이 잡혔네 이렇게 나와요. 자, 다시 한번 시작. 창문 10년을 상사로 보내니 무덤만 가까이 구름이 잡혔네 무슨 짝에 무슨 짝에 두려 정진 가리라 중고산 열두곡에 한숨에 올랐네. 네, 잘 배우셨죠? 10분 민요교실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느끼신 점이나 하시고 싶은 말이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